피트니스는 니스의 재료와 교구의 활용법을 알려드리는 영상입니다. 봄꽃이 지천으로 피어나는 계절, 봄! 오늘 소개할 영상은 해피니스와 놀기바람의 콜라보 영상입니다. 니스의 상품 중 꽃이 피는 이 계절에 봄꽃을 탐색하며 놀이하는 수업을 소개할 거니까요. 종이 꿀벌. 먼저 꿀벌이 되어 봄꽃을 만나러 산책을 나갑니다. 꿀벌로 감정이입하기 위해 손가락에 종이 꿀벌을 끼우고 꿀벌이 되어요. 산책 가기 전에 꿀벌 손유입부터 해볼까요? 손가락에 꿀벌을 한 마리씩 끼우고 손을 앞으로 모아 유의합니다. 꿀벌이 올라갑니다. 꿀벌이 내려갑니다. 땅에 앉아요. 꿀벌이 올라갑니다. 꿀벌이 내려갑니다. 이제 손가락에 꿀벌을 끼우는 방법입니다. 꿀벌 날개에 고무줄을 걸고 반대편 날개에도 고무줄을 걸어요. 뒷면에 보면 고무줄이 가로로 두 줄 생겼죠? 이 고무줄에 손가락을 넣어 끼웁니다. 앞쪽 고무줄에만 손가락을 끼워도 돼요. 윙, 윙. 산책하며 들꽃을 만나면 손가락 꿀벌이 꽃에 앉아 꿀을 먹어요. 이때 손가락 끝으로 꽃을 건드리면 꽃가루를 옮겨줄 수도 있겠죠? 꽃을 눈으로만 탐색하는 게 아니라 손끝으로도 탐색할 수 있어요. 꿀벌이 되어 꿀벌의 마음으로 꽃을 찾아가는 즐거운 자연놀이가 됩니다. 꿀벌은 색연필 등 채색 도구로 꾸밀 수도 있고 꽃을 만날 때마다 꽃잎을 문질러 칠하거나 풀잎을 모아 움켜쥐고 칠해줘도 좋아요. 두 번째, 투명나비. 니스의 나비 탐색 교구는 두 종류예요. 하나는 종이로 되어 있고 하나는 투명한 페트 재질입니다. 둘 다 대나무 꼬치를 끼워 손에 들고 꽃 탐색 산책을 가요. 종이나비는 자연물을 문질러 채색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투명나비는 투명한 날개 너머로 보이는 자연의 무늬가 아름다워요. 나비를 들고 산책을 가다가 꽃을 만나면 꽃에 다가가 꿀을 먹는 흉내를 냅니다. 투명나비는 아크릴 마커펜이나 유성 매직으로 꾸밀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꾸미지 않아도 즐거운 상상을 할 수 있죠. 또 날개에 자연물을 붙여 꾸밀 수도 있어요. 나비가 되어 꽃 찾아가는 길이 특별해지겠죠? 세 번째, 종이 까나페. 다음은 종이로 만든 크래커입니다. 가로 세로 9cm의 크기예요. 크래커와 투명하고 탱탱한 덮개 비닐로 되어 있어요. 크래커에 꽃을 얹어 벌이 먹는 상상 까나페를 만드는 활동이에요.
종이 크래커를 들고 다니며 꽃 뒤에 대보기도 하고 꽃을 채집해 올려놓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위에 비닐 덮개를 덮어 눌러주면 버리먹는 들꽃 까나페가 완성! 비닐 덮개는 덮개만 들고 다녀도 흐느적거리지 않는 재질로 만들어져 있어서 비닐 덮개에 꽃과 잎을 먼저 붙이고 크래커 위에 붙여도 좋아요. 이제 이 세 가지 탐색 요구를 이용해 표현하는 활동해 볼까요? 종이 꿀벌 뒤에 어묵 꼬지를 붙여 꽃 옆에 꽂아줍니다. 나의 꽃을 찾아 꿀벌이 찾아간 꽃을 표현하는 활동이에요. 이때 니스 말풍선을 함께 설치해도 좋아요. 바닥에 꿀벌을 패턴처럼 배치해 보는 것도 좋고 벌집을 그리고 종이 꿀벌과 함께 표현해 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꿀벌이 먹는 까나페와 꿀벌을 함께 전시하는 것도 방법이죠. 나비도 같은 방법으로 다양하게 꾸밀 수 있겠죠? 봄날 여러 종류 꽃을 탐색하고 벌, 나비와 그리고 꽃의 관계를 표현하는 활동까지 다양하게 모색할 수 있는 니스 탐색 요구 소개였습니다.